네, 여기가 김건희가 윤석열이 살 곳이에요. 카메라 하나 없앤 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카메라 없앴어요. 두 개는 없앴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 각도 말고 양 옆에 각도에서 잘 보이는데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양옆에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저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여기도 카메라가 있거든요. 근데 없애버렸어요. 네. 여기만 남겨놨어요. 네, 진짜 없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그 공간이 보이는 곳이에요. 확대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밖에 확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 잘 보일 것 같거든요. 네,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넘버 11, 넘버 9, 그 다음에 넘버 11만 있고요. 아니, 여기서 하나 고르라고 막 찍은 거야. 네, 넘버 10 여기에 뭔가 있었겠죠? 네, 여기 카메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가 엄청 잘 보일 것 같아요. 어쨌든 없어요.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